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채비 파나지니 AI 딥마인드 팀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런 소식에 HB 파나지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아론티어라는 이 회사에 이 파나지니 50억을 투자를 했죠. 자, 이런 상황인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AI 딥마인드 팀 노벨상 수상에 주목을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하다. 왜 그러냐? 자, 이 아론티어에 투자를 한 상태인데 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죠. 단백질 구조 예측, 설계 기술 화학상, 신약 개발의 핵심이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 기능을 예측하고 새로운 단백질 설계에 성공한 연구자들이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는 HB 파나진이 주목받고 있다. HB 파나진이 투자고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AI 신약 개발 기업 아론티어가 AI를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HB, 뭐, C2, 이 소식이 워낙에 아주 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이죠. 11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서비스 CEO 존전퍼 디렉터를 선정을 했다. 베이커 교수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개발한 공로를, 구글 딥마인드 팀은 단백질 구조를 단기간에 분석하는 알파폴드를 개발해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약 개발의 핵심은 어떤 단백질이 질병과 연관이 있는지 밝혀내고 그 기능을 조절하는 분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단백질은 20종의 아미노산이 복잡한 사슬 구조로 연결된 상태에서 3D로 접혀있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아론티는 AI 활용 단백질 구조 기반의 신약 개발 기업이고 표적 단백질 변화 구조 예측, 모든 인체 단백질에 대한 물질의 결합 가능성 예측 등 AI 기반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신약 디자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사는 현재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단백질과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확장해서 차세대 백신 개발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약물전달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국과학연구원과도 RSV 백신 개발을 위한 항원 디자인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HF 한혜진이 아론티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초기 투자를 단행을 해서 지난 7월 달에 50억을 투자해서 지분 10%를 확보를 했고 이 HF 인베스트먼트도 자체 운영 중인 HBI 알밤 제1호 투자 조합을 통해서 10억을 투자했고 지분 2.5%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HB 파나지는 지분 투자 외에 아론티어 손잡고 회사 핵심 소재인 PNA에 기반한 신약 개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자회사 바이오스퀘어도 아론티어와 AI 진단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장익은 HB 파나지인 대표이사는 현재 PNA 기반의 정확한 진단 결과를 아론티어에 제공해서 높은 정밀도의 AI 분자 진단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약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PNA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백질을 설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HB그룹은 지금 핵심 성장 축인 진단, 치료용에게 아론티어 AI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계열사들과 사업 시너지는 물론 이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미 HB 바이오스텝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아론티어가 AI를 통해서 발굴한 다양한 신약, 혁신 시장 우물질을 비임상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유의 기술이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HB 파나진이 투자한 아론티어가 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개발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할 만하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이런 호재는 뭐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B 판화진. 오늘 뭐 HB 그룹이 뭐 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리보컴네라고 조금 관계없는 판화진,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이쪽은 하락폭이 뭐 5%에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리보컴넬 관련된 HB 생명과 제약은 10%에서 12% 사이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글로벌 8%, 테라피틱스가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소식은 또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또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이 저기 노벨상 탔는데 지금 아론티어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HB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올라섰다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흘러내리다가 다시 조금 올려주고 다시 또 흘러내리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이 거래량은 보이지 않고 있죠. 오전에 이제 좀 들어와서 올렸다가 올려놓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HB 생명과치야 이 부분에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쭉 밀리다가 좀 올라가지고 HB도 올렸다가 쭉 밀리다가 좀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힘을 써가지고 돈을 크게 밀어넣어서 주가를 내가 확 다 사버리겠다, 올리겠다, 이런 모습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내년 5월달, 내년 3월달까지 지속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주가를 좀 올릴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고, 단타 형태의 그런 주가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모멘텀이 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뭐 HB 판화진에 대한 이런 소식이라든지 이런 뭐 잔잔한 소식들은 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주가를 좀 이 움직일 만한 이런 소식이 좀 나오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